안녕하세요, 여러분. 아침 일찍 저희는 오늘 어디로 가는 걸까요? 출발 전 카페인 충전을 위해 오더한 커피를 픽업해요. 오늘은 9월 7일, 미국에서는 노동절이라 휴일이에요. 아침으로는 소이 라떼와 미리 사둔 빵으로 해결했어요. 서둘러 나온다고 나왔는데 7시가 다 되어가네요. 저희가 향하는 곳은 레이니어 국립공원에 위치한 이곳이에요. 꽤 오래전부터 알게 되어 가고 싶었던 곳인데 아침 일찍 출발해야 좋을 것 같아 미루고 미루다 이번 휴일을 맞아 드디어 다녀오게 되었어요. 이곳은 야생화가 만발할 때가 방문 적기인데 시기를 좀 놓쳤지만 그래도 더 늦기 전에 다녀오게 되었답니다. 저 멀리 보이는 곳이 레이니어산 메인 봉우리예요. 참고로 이곳은 입장료가 따로 필요 없었답니다. 2시간 가까이 달려 드디어 도착했어요. 팁스 레이그 한 바퀴 먼저 돌고 3.3마일 코스의 나체스픽 룹 트레일을 걸을 거예요. 안내판을 읽어보니 1931년에 이곳까지 도로가 뚫려서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게 되었다는 것 같아요. 야생동물이 많은 곳이라 안전수칙도 잘 지키고요. 이곳은 애완동물을 데려와서는 안 되는 곳인데요. 애완동물의 배설물이 환경오염을 시킨다고 하네요. 주차장 입구에서 팁스 레이크가 바로 연결되어 있어요. 야생화가 만발하는 시기에 왔으면 정말 환상적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산속에 이렇게 평화로운 풍경이 너무 맑은 모든 스트레스를 날려주었어요. 해가 봉우리 위로 나오면서 더욱 반짝이는 호수. 레이니어 봉우리도 가까이서 바라볼 수 있고요. 노동절 연휴라 사람이 많을까 좀 걱정했는데 생각보다 사람이 없어서 참 다행이었답니다. 이른 시간에 와야 더욱 한가로운 풍경을 만끽할 수 있어요. 주변에 사람이 없으니까 2000년대 초반의 대학 시절 감성사 찍어봅니다. 이젠 날씨도 많이 선선해져서 이곳의 여름이 슬슬 사라질 것만 같아요. 겨울이 오기 전에 더 부지런히 다녀야겠다는 생각을 했네요. 이제 본격적으로 트레일 코스를 시작해요. 방금 한 바퀴 돈 레이크 한눈에 내려다보니 풍경도 너무나 아름답더라고요. 아직 조금씩 남아있는 야생화들도 참 예뻤고요. 내년엔 기필코 야생화 타이밍 맞춰서 와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뒤에 다른 등산객이 숨기기 시작해서 부지런히 올라가요. 호수가 보이는 곳을 넘어오면 이렇게 도로 위를 넘어가는 다리가 보여요. 따로 표시는 없지만 이 다리를 건너야 해요. 아침 9시 이전엔 스트릿 파킹도 살짝 여유가 있었어요.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해를 마주보며 걸어가야 하니 자외선 차단제 꼭 바르고 출발하세요. 이런 게시판은 중요한 최신 정보가 있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해주고요. 트레일 코스가 그다지 가파르지 않아서 가볍게 갈 수 있어요. 꼭 어디 영화 속에 나올 것 같은 풍경도 펼쳐져요. 뭐 나올 것 같아 여기. 가는 내내 풀벌레 소리가 정취를 더해주네요.
사람들이 꽤 모여있길래 와보니 작은 호수가 그림같이 맞이해줬어요. 요 근래 비가 별로 안 와서인지 살짝 마른 듯한 느낌은 있었지만 거울 같은 호수 바라보며 물 한 모금 마시면서 쉬기 좋은 포인트였어요. 사람들이 주는 간식을 노리는 건지 다람쥐도 왔다 갔다. 분명히 애완동물 반입 금지인데 이날 세네 마리는 본 것 같아요. 그렇게 어려운 트레일이 아니라 가족 단위가 많이 보였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더라고요. 붐비는 곳이 싫으면 좀 더 이른 시간에 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멀리 아래로 보이는 큰 호수는 드윈 레이크. 이쯤 오면 트레일의 반 정도를 온 것 같더라고요. 딱 반을 지나면 해를 등지고 걸을 수 있어서 좋았어요. 코스가 힘들지 않으니 시간도 별로 안 가는 듯한 느낌. 중간에 그림 같은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포인트가 곳곳에 있어요. 아까의 소소한 하이킹 팁을 드리자면 좁은 길에서 반대편에 다른 사람이 온다면 이렇게 살짝 피해서 지나갈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도 등산 매너 중 하나예요. GoPro. 특히나 요즘 같은 시국에는 Hi. 서로 밀접해서 좋을 게 없으니까요. 마주칠 때 가벼운 인사도 나눌 수 있어요. 저희는 웬만해서 앞에서 오는 사람들 다 보내고 다녔답니다. 하다 보니 야생 블루베리도 발견했어요. 멋진 풍경 감상하다 보면 어느새 주차했던 파킹랏 쪽이 보여요. 중간중간 멋진 볼거리가 너무 많아서 3.3마일 코스가 정말 짧게 느껴졌어요. 마운틴 레이니어는 스카이라인 트레일이 가장 유명한데 너무 무리하지 않고 가볍게 걷고 싶다 하면 바로 이곳 레치스픽 룹 트레일을 추천드릴게요. 하이킹을 다 마치고 주차장에 오니 11시가 좀 안됐는데 메인 파킹랏은 만차였어요. 오늘 이렇게 저렇게 3.6마일 정도를 걸었네요. 먼지 가득한 등산화 벗어서 탁탁 털어주고요. 갈 때는 편한 신발로 갈아 신어요. 올 땐 남편이 운전했으니 갈 땐 내가. 진짜 이번 하이킹은 멋진 경치 잔뜩 보고 에너지 가득 얻어서 올 수 있었어요. 워싱턴주 가까이 사시는 분들 꼭 방문해보세요. 저희 집에 와서 홈메이드 닭갈비를 점심으로 먹었답니다. 저희가 방문한 다음날 시애틀 근처는 산불 연기가 가득했는데 편집 중인 9월 8일 기준 현재 산불로 저희가 다녀왔던 트레일로 향하는 가장 가까운 길도 클로즈 됐더라고요. 2020년 정말로 코로나에 산불에 무력감만 가득한 한 해네요. 그래도 우리 모두 긍정 파워로 힘든 이 시기 잘 이겨내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뵐게요. 안녕!